네, 남부지방에 지금 태풍이 다행히 이렇게 살짝 지나갔어요. 비켜나 예. 지나갔는데 서울 수도권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본격적인 네. 피서철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피서 너무 멀리 가는 거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강으로 오시면 됩니다. 바로 2019 한강 몽땅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예, 네. 저 맞아요. 피서 가고 싶어도 비용 때문에 서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 우리 한강 몽땅. 윤성진 총감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어서오세요. 한강 몽땅이 뭡니까? 네, 윤성진입니다. 막 감도직입적으로. 네, 설명해주세요. 한강 몽땅은 한강에서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몽땅 드린다는 의미로 2013년도에 만들어진 서울의 여름 대표 축제입니다. 올해로 이제 7년 차가 됐고요. 예. 매년 1천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한 달 동안 한강 몽땅을 방문해주고 있는 축제입니다. 한강 몽땅의 슬로건이 예. 한강은 피서지다. 한강이 피서지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한강을 피서지처럼 방문하고 있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아, 지금 화면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예.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감독님 혹시 공무원이세요 아니면 아니 저는 이제 축제 전문가 놀이 전문가세요 네, 축제 전문가 그럼 서울시랑 계약되어 네.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쩐지 공무원보다는 네. 뭔가 놀이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6년째 지금 제가 총감독을 하고 있어서 약간 공무원스러워지고 있는 예. 그런가요? 어쩌나 그렇긴 한데 약간 느낌이 어공네요 네. 네. 자 올해는 뭐가 달라졌어요 일단 뉴스에 보니까 막 물총도 하고 네. 뭐 인근의 수영장이나 물놀이시설 다 뭔가 연계가 된다는 느낌을 제가 뉴스에서 받았거든요 네네 그 한강 공원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한강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돗자리 깔고 치맥을 즐기는 그런 그렇죠. 피크닉 형태로 한강 공원을 즐기고 있습니다. 올해 한강 몽땅의 주제가 문화로 즐기는 한강 피크닉입니다. 그래서 피크닉 같은 축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크닉을 주제로 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터 피크닉, 또 윈드 피크닉, 뮤직 피크닉 같은 돗자리 깔고 즐길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8월 18일까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한번 갑시다. 우리 꼭 가야지. 제 주변에도 이 한강 몽땅 다녀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다음 내년에 꼭 가야지 이렇게 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요? 진짜. 조작 아니죠? 조작 아닙니다. 저는 조작 안 합니다. 후기 조작이 많아가지고. 네네. 민생연구소 MC로서 모든 걸 걸고. 네. 자 그런데요 이번에 한강 몽땅 축제에서 즐겨야 할 다섯 가지 꿀팁이 있다고 합니다. 알려주시죠. 네 한강 몽땅에는 매년 반드시 가봐야 될 머스트고 프로그램 15개를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선정해서. 그런데 그 외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로 제안을 좀 정리해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스스로 선택해서 올 수 있도록 네. 묶어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견물생신, 생심, 감성충전, 피서철학, 또 힐링충만, 그리고 클린 한강 이렇게 다섯 가지로 꿀팁을 저희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름을 네 글자로 재밌게 지으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견물생심 너무 됩니다. 사자성어 같이 이렇게. 역시 물을 보면 놀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마음 생긴다는 건데. 예. 근데 이거 말고도 모스트고 15니까 나머지 10개도 더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대략 예. 짧게라도 갑자기 궁금해서요. 다섯 가지 팁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다섯 가지 팁 한강 몽땅 종이배 경주대회라든지 자전거로 한강을 도는 자전거 한 바퀴. 또 한강 워터 피크닉 그리고 뮤직 피크닉 같은 프로그램들이 다 머스트고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어요? 저기 총감독님 아마 견물생심을 뽑으신 것 같은데. 네, 올해 매년 한강에서 수상 프로그램들을 늘리고 있는데요. 네. 킹카누를 타고 한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종이배를 타는 거 그리고 수상 놀이터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종이배 경주대는 이미 지난주에 끝이 나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프로그램들이 시네마 펑당이라고 수영장에서 튜브를 타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또 문화유람선 아라라고 해서 유람선 하나를 저희가 15일 동안 문화유람선으로 바꿔서 공연과 또 체험들이 많이 채워져 있는 그런 유람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워터파크와 관련된 견물생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와. 보고만 있어도 나 너무 시원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킹카누는 우리가 흔히들 보는 올림픽 경기에서 보는 카누를 막 한강에서 타는 거예요? 킹카누니까 12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카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체험하는 게 아니라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렴한 가격에 또 이런 것도 배워볼 수 있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한강에서
영화도 볼 수 있지만 음악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이번에 새로 생겼다고 그러는데 네. 네. 한강몽땅에는 원래 음악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번에 이번 올해는 특히나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금토에 여의도 너른들판에 오시면은 썸머 뮤직 피크닉이라고 하는 큰 음악 축제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4개 장르 그리고 클래식 장르가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또 10일 날과 9일 날 반포에 가면 국악 중심의 음악 축제가 있고요. 또 10일 난지 한강공원에는 서울 인기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인디 중심의 또 음악 축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강에는 많은 음악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팝, 국악, 레게, 클래식. 난 레게 좀 땡기네요. 아, 저도 일찍 가신데 저 좀 출연 꼭 오십시오. 네. 아, 수학책만 출연 게 아니고 내년에. 아이고 괜히 얘기했다. 이것도 평생 돌려 먹겠네.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저기 감독님. 네. 근데 우리 서울이라는 건 또 굉장히 인간 중심의 철학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흐르고 있잖아요. 네. 더위도 식히면서 나이트 힐링도 한다면서 이게 나이트 클럽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밤에 조용히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근데 이상해 나이트 클럽을 떠올렸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 63 빌딩 앞에 저희가 민속놀이마당이라고 숲이 잘 조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라이프 플러스 시네마 위크라고 하는 영화 중심의 힐링형 영화 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내일부터 시작해서 17일까지 진행되고 17일 마지막 날에는 큰 불꽃쇼가 또 같이 영화랑 연결돼서 진행이 됩니다. 또 바로 17일 불꽃쇼. 그렇습니다. 뚝섬 한강공원에는 그 서울 생강마루 밑에서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별빛 소극장이 있는데요. 올해 이번 주에는 퍼펫파크라고 해서 인형극 중심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인형극. 탈수 불꽃쇼는 저녁에 하겠죠? 저녁에 9시에 그러니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달빛 서커스라고 하는 서커스 축제가 다음 주 15, 16, 17일 날 반포 한강공원에서 한 10개에 달하는 서커스 팀 동춘 서커스 잘 아시죠? 동춘 서커스를 포함해서 현대적인 청년들의 서커스 무대까지 포함된 대규모의 서커스 축제가 펼쳐지게 됩니다. 너무 재밌겠다. 아니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진짜 갈 거예요. 저는 우리 딸이랑 갈 거예요. 저는 약속 시청자들 약속하고 제가 갔다 와서 말씀도 드릴 건데 따님하고 약속을 하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아 우리 따님도 약속이시는데 요거 총정 이거 어디서 봐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차분히 볼 수 있는데 여의도 한강공원을 포함해서 한강에는 11개 한강공원이 있는데요. 한강공원 전역에 한강몽땅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곳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한강몽땅을 검색하시면 한강몽땅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